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가 무섭게 되돌아와서는 여덕도 풀새 없이 나흘 만에 다시 부부 동반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. 물론 이 중앙아시아 3국이 영양가가 있는 곳이라면 몰라도 경제 대국으로부터 원조가 절실한 데다가 외교적으로도 남한으로서는 별로 영양가가 없는 것이다. 물론 한 국가의 지도자가 아닌 평범한 국민으로 제 돈 내고 가는 위로 여행이면 어디를 간들 상관없겠지만은 국고를 낭비해 가며 여덕이 풀리기도 전에 부부 동반으로 갑자기 떠나는 영양가 없는 여행에서 관심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. 한 가지 가능한 추리는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그의 뜻보다는 김정은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밥만 먹고 돌아온 데 대한 안갚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. 사실 이번 그의 미국 방문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 관철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변인 역할이 스포로 돌아간 데다가 믿었던 김정은으로부터도 오지랖 넓게 설치지 말라는 핀잔처럼 이미 한미 정상의 만남을 지켜본 미국의 언론들은 북한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문재인을 김정인이 더 이상 만날 흥미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니 그야말로 미국이나 북한 양쪽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된 셈이다. 그러나 뺨을 때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곶감이 있을 터이지만은 김정은은 아직도 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짝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연운이니까 무언가 새로운 일을 꾸며보려고 한 것이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일 것이라는 추리다. 이 3개국 순방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곶감에 대한 안갚음을 할 수 있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다시 구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데 착안한 것 같다는 지적이다.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곶감은 귀국 후인 15일 군 수뇌부와 만난 자리에서 종전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독자적인 작전권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푸념에서 엿볼 수가 있다. 그런 속내를 미국에서 알아챘는지 미국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미 정보기관들이 문재인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그것은 이 중앙아시아 3국이 북한과 친교를 맺고 있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크루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은 북한과 적극적인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구애의 지참금을 전달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김정은과의 애정의 불씨를 다시 살리도록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. 또한 이들 3개국이 북한과는 돈독한 친교를 맺고 있으니까 이들 국가와 가까이 지낸다면 미국의 질투를 살 수 있는 반면에 김정은에게는 새로운 애정의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곳이니까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. 그러나 문제는 이들과의 친교에 앞서서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다. 일단 이들 빈국과 경제협력을 통해서 친교를 맺는다고 하지만 그 협력의 대가는 그들보다 남한이 지불해야 하는데 그 경비가 바로 국민들의 혈세라는 것이다. 물론 혈세의 낭비도 문제지만은 김정은에 대한 일편단심에만 정력을 쏟는다면 국내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파탄은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는다는 것이다.